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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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고 끊지 마라. 끊을 거면 전화하지 마라. 여보세요. 왜? 10세끼가 뭐냐, 10세끼야! 배금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장난치냐? 인정해 안 해? 뭘 인정해야! 야! 그러면 다른 BJ들 나랑 게임수 비교해봐. 누가 더 많은지. 파가 어떻게 갔냐? 아니! 전화 못하던데? 너 뭐냐? 인정해 안 해?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지금? 잠깐만 싸우자는 거냐 너도? 아, X밥새끼가 진짜. 여보세요? 홍구야, 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고맙습니다. 사랑해.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예. 아, 좀 제대로 되신 분들만, 저랑 좀 통화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얘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까 제가 한말 이해됐죠? 여보세요. 아니, 제가 말할게요. 영호 형이 땡더블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스폰 그 크게 걸린 매치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12합 때 땡더블이면 누가 유리해요? 땡더블이 유리하죠. 여보세요. 네,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스폰전만 게임이냐? 근데 다른 그동안 계속 BJ들은 빌더 레더빵 먹었는데, 연습하더라. 시즌 중에 그래도 진적 짱겜 많잖아요. 방송을 하니 욕을 먹지 좀더 열심히 저기요. 하는 근데 모습을 빌더 먹기면 다 보여줬다. 지잖아요. 빌더 먹어도 진적 있고. 아니, 씨발,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맞는 말 아니에요? 아, 그건 빌더빵 아니죠. 할때 빌드 먹어도 준거 많이 봤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존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럼 말하지 말고, 아니, 일단은 내가, 아니, 그 빌드를 먹어, 그러니까 먹고 게임을 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드론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영호가 빌드 먹으면 다 이기는데 왜 홍구님이 빌드 먹으면 다못 이기는지.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나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실력 차이 났으면은 그 스폰 5천 개 하기 전에 배그 하지 말고 레더 손풀기라도 해야죠. 이영호 레더 손풀기 하던데. 아니, 근데 손은 항상 풀었어요. 오늘 스폰 게임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바로 전에 손 푸는 거랑 다르잖아요. 방송 경기 할 때도 바로 전에 손안 풀어요? 그래, 100으로 손 풀었잖아요. 아 배그랑 스타랑 다르죠. 아니, 그리고 배그 원래, 스폰 칠때 아니, 스타랑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원래 9시에 시작이었어요. 네. 내가 그전까지 계속 게임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분 미뤄졌어요. 근데 똥도 마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배그 10분 하다가 똥 싸러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 볼때 30분 늦게 본다고 한국사 시험인데 수학 시험 공부해요? 아니, 30분 늦게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도 이영호는 스타 했고 홍구는 그리고, 스폰 했고.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배그 하면서 생각했어요, 계속. 길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플 날린 거예요. 내가 뭐 아니 바로 배그 할 때도 생각해가지고 구플 공부하고 날린. 했는데. 아니, 말이 안 통하네요. 끊을게요. 아, 씨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홍구 씨 맞나요? 네. 전 솔직히 뭐 홍구 씨가 구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해해. 네. 빌드 먹히고 이런 건 이해해. 네. 근데 제가 홍구 씨를 거의 방송 초창에 한 4년 전부터 네. 봤는데 요즘 하도 황제 하니까 옛날 그 설거지 때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그 해가지고 안이 꼽다 이거잖아요. 아 배그는 해도 돼. 예. 그럼 근데 뭐? 주제를 알고 배그를 해야지. 예? 이 주제를 알아야지, 병신아. 어? 보세요, 홍구 씨. 아니, 씨발, 하시잖아. 그러면, 아니, 저기요, 당신 네. 말은 그러면 개천에서 욕나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 개체에서 용이 아직 용이 안 돼서 당신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용이란 게 아니고 용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 씨발, 새끼야!
아니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어. 예전 같으면 막 헝그리 정신. 고추 아파도 스타하고, 어디 감기 걸려도 스타하고, 허리 다쳐도 스타하고. 제가 말해줄게요. 왜 그게 안 되냐면, 제가 진짜 말해줄게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실래요? 아니 지금 리마스터 되고 나서 솔직히 반응 속도 병신 되신 거 아시죠? 맞죠, 레더 똑같죠. 그러니까 씨발 레더를 못하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스폰 맨날 붙여달라 그러면 니 돈으로 해. 맨날 시청자들이 이러고 팩폭 날리고 어? 맨날 그러면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게임을 약간 해봤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스폰 할 때 스폰을 하되 네. 이제 분리자들은 솔직히 게임 병신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임을 조금씩 저도 준비해야지. 왜냐면 저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홍구 씨. 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는 예. 홍구 씨가 원래 진짜 막 설거지라고 무시당하고 예. 이렇게 말하면은 막 개무시 당했잖아요. 프로들 사이에서도 어찌 보면은 맨날 약간 그렇고. 맞아요. 근데 홍구 씨가 그런 거를 깨트리는 뭐 편견을 깨트리는 진짜 노력 하나만으로 예. 왜냐면 애새끼들 다 뭐 놀 때 술 처마시고 놀 때 예. 혼자 고추 아픈데 병원 갔다 와서 마스터에 네. 홍구야 씨발 고추 아픈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네. 게임에 네. 이러면서 AS에 8강 갔어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막 맥그리거 나 진짜 홍그리거 인정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 개씨발 새끼야 겉멋이 너무 많이 들었지 요즘 보면은 그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와 제가 진짜 혹시 성함이 뭐예요? 시간 해야지 비빌 수 있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배그 삭제하세요 당장.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팬이었어요 배그 삭제하시고 네 솔직히 뭐 시청자들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예. 하던 그대로 그런 예. 모습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예 근데 씨발로 막 근데 지금 빠개지 말고요 집중하세요 예 진짜 홍구씨 예 근데 8강 떨어진다 예 그러면 영원히 설거지 소리 또 듣는 거예요 이번 어떻게 잡은 기회예요 솔직히 오프 때 예 근데 이 새끼 겉멋 좀 들더니 진짜 맥그리거 하면서 지가 진짜 맥그리거 된 것 마냥 그냥 산짐승인데 뱃살 네. 쳐 튀어나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배그 가지고 지랄하니까 그게 열받는 거죠 게임은 뭐 솔직히 질 수 있어 비드 먹히면은 예 알지 골드러시스 많이 하는 거 쟁더브 노린 건 아니 아니 결과적으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배그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당신의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홍구 씨가 지금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가 진짜 뭐 택배 밀상급인 병신 새끼가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진짜 듣자 듣자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 3경기는 가위바위보 싸움 이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보세요? 예 아니 5대5인데요 아니 땡더블 대 노스포 3회시잖아요 네 근데 그 38킬인데 선럭크 하셨잖아요 아니 뮤탈 찍었잖아요 아 뮤탈 찍고 발키를 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개쪽밥 새끼가 진짜 뒤질라 여보세요 예 이몽규십니까? 예 아 여기 말이 너무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이몽규씨 혹시 사극 좋아하시나요? 혹시 조선시대 아시죠? 예 그 노비가 세자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몽규 씨? 예. 이몽규 씨는 태생이 노비고 예. 이용호는 왕의 자식 즉 세자입니다. 노비가 세자를 치면은 그 장군들과 벼슬아치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몽규 씨는 아무리 세자를 위협하는 그저 그런 노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경기력이 왜 그러십니까? 예? 경기력이 왜 그러십니까? 아, 경기력 갖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예. 홍구님. 예.
당신이 이겨야 스타의 카타가 뜹니다. 그쵸? 당신이 승리한 메이커입니다. 아, 제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여태까지 자만으로 여겼었네요. 조그가 이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형님.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일인데. 네. 형님의 필살 전략은 뭡니까? 제 필살. 네, 투스타. 예? 연고상의 BBS 홍구는 뭡니까? 홍구의 구드론. 구드론이요? 예. 누구 이겼죠? 임진목 선수 이겼습니다. 예전에 픽스스타 리그 때. 그 이유는? 예? 그 이유요. 그러니까 아니 먼저 선취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팩더블만 아니면 돼요. 원서치나. 그럼 핑계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그게 두 가지 다 걸렸어요. 아니 신상문이 투스타를 상대고 보고합니까? 네. 아니 그거는 왜냐면 테란이잖아요. 적어도 필살 전략 있잖아요. 아니 투수전에 투스타 안 보고 못하잖아요. 필살이 뭐냐고요 영무씨. 아니 태사기가 아니고 제가 말할게요 선생님. 아니 왜 테란이 저그 상대를 안 보고 투스타 할 수 있냐면 맞춤 빌드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종족 상성 때문에 그건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아니 저그가 토스 상대로 투해 처리 뮤탈리스크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아니 그리고 테란이 토스 상대로 투스타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예 홍구 씨의 진짜 어떤 전략이 와도 비빌 수 있는 전략이 있냐고요 필살기. 저그는 그런 게 없어요. 가서 비제들한테 저그 비제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그는 맞춰가면서 전략을 써야 하는 종족이지 뭐 4드론 5드론 9드론 이딴 거 빼고는 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그는. 그럼 패강에서 지질 거세요? 이 개새끼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홍구씨에요? 아 잠깐만요. 아니 봐보세요 여러분들 논리가 되시는 분들만 전화하세요. 아니 지금 씨발 뭐 지 혼자서 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합니까? 논리로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끊으시겠어요? 통하시겠어요? 아 통하겠습니다. 예 말하세요. 제가 레드하니 천중 되는 사람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구두론 취미 좀 좋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채팅창이 지금 채팅창이 너무 불편하네요. 개소리야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그 근데 실력이 많이 줄었네요. 옛날에 주성욱이랑 브랜리가 했던 사람이. 아 그러니까 옛날 그 소시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 예, 지금 아니 이 문제만 놓고. 근데 님 인틀이었나? 예? 네? 인틀이었나 어디였죠 주성욱이랑 리그했을 때? 아 그러니까. 요점만 말하세요, 하나, 요점. 자, 구두는 한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일단 이용호가 일단 생더블 할 줄 알고 주도권 잡으려고 구두론 했어요. 경기 끝내든 못 끝내든 주도권 잡으려고. 어, 그쵸. 근데 첫 번째 그 안 통하고, 아, 두 번째는 이제, 뭐였죠, 두 번째가? 두 번째 골드러시요. 야, 저 골드러시. 저거 어차피 좋으니까 이용호는 땡더블 하겠다. 그러고 또 구두는 했는데, 또, 원앤원 했나요? 네. 예, 그쵸. 근데 또 맡겼어. 그럼 저거는 구두론이 맡긴 게임이 져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시청자들이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보성이 형 방송을 오래 보고 싶은데, 나 때문에 오래 못 보니까,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그죠. 원래 주도권 잡고 시작하는 건데, 어차피 맡긴 거는 저거가 게임이 져 있는 거예요, 님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예. 근데 님 그 커리지 때 네오지 한 명 들고 갔잖아요. SK 팀복 입고. 걔 누구예요? 누구였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억울하겠냐고 안 억울하겠냐고. 그럼 나는 뭐 구두론도 못하고 나는 맨날 뭐 운영만 가야 되냐고. 여보세요. 배야 속히 썩히 꿍으로 복귀하시옵소서.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예. 홍구님이 이겨야 스타판이 흥하니까 조금만 더 좀 신경 쓰면서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홍구 화이팅!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홍구씨 맞으세요? 예. 홍구씨, 제가 앞에 사람들이 너무 쓸모시 많은 것 같아서. 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1, 2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빌드가 져서 뭐 그렇다고 쳐서더라도. 3 경기는 5대5라고 그쪽이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앞에 발키 나왔는데 그 두 기를 스쿼시로 끊었어요, 거기다가. 예.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에는 이제 홍구 그쪽 실력이랑 이영호 그분 실력이랑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판 진 거 가지고 나한테 이지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죠, 1, 2판은 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경기 뭐 어떻게 5대 봤어도 맨날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일단 끊겠습니다. 와, 보성이 형 켰다고 다행이다. 씨발. 힘들었다. 힘든 전쟁이었다. 상처만 남았다. 씨발, 상처만 남았어.